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3회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완투. 네. 역시 그 소나기 펀치를 계속 놓고 있는 그 프라이어입니다. 계속해서 네. 구속으로 몰고 네. 라이트 왼쪽 네. 계속 놓고 있는 프라이어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지 네. 일단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안 되겠어요.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옛날에 그 1983년도에 그 아론 프라이어가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 도전할 적에. 그때 3회 티켓을 줬지. 그때 아론 프라이어가 그때 제가 동영상 다시 안 봤는데 한번 해보면 하겠던데요. 그때 보니까. 근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어찌 됐느냐면은 네. 몇 명 한 몇 명인데 그 라스베가스 이런 데가 아니고 네. 여기 내려가지고 아틀랜타 네,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경비행기로 예. 상 프로펠러라 그러던데 그 비행기로 해가지고 한 몇 시간을 갔어 네. 그래 이제 아틀랜타에 가갔는데 딱 그 공항에 내릴 때부터 내 운동복이 하나도 도착을 안 한 거야 없는 거야 운동복이 없어 운동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여기 있어 운동복 그거를 찾았더만 운동복을 딴 데로 갖고서 그래 가운이고 신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가운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 나는 이제 그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 중량이 있어 운동을 해야 돼 저쪽 보니까 강변뚝이 있어 그래 강변뚝으로 뭐 입고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살랑살랑 이제 떼고 이래 했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내가 한 일주일 전인가 내일 도착했어 도착하고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니까 이 뭐랄까 뭐 자판기 같은데 그 낙수주니까 얼음이 막 가그름이 뚝 쏟아지는 거야 그래 간장님은 없지 막 막 새사패라대 가그름을 내가 막 보쌈먹고 이랬는 거야 이 설사라고 이게 또 설사가 돼가지고 중량이 3kg 500이면 3kg 한 대가 200이 나갔어 마이너스 300g 마이너스 아 설사로 이래가 설사가 마이너스 됐다 근데 그 아론 프레는 한 300g 오버가 돼가지고 그날 거기서 몸을 풀어가지고 중량을 통과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 키는 작아 키도 작고 막 이렇게 아이고 나가 뭐 그까지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까지 간다는 생각은 안 했지 에 막 초반에 막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야 아로프라가 이 주먹 끌지는 없는데 이제 시합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잽을 탁 던지면은 상대가 무엇이 놓을 것이다 뭐 어떻게 피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은 이제 A급 선수들은 잽을 던지면서 상대방이 무엇이 놓을 것이다 알고 공격을 할 것이다 하고 다음에 동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선수는 내보다 그 위에 더 한 수를 생각을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니까 수가 빠르네 어, 딱 그래 내보다 딱 수가 한 수 높게 들어와 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뭐 내가 뭐 체력도 나는 막 갈 그 체력도 안 되고 예, 예. 어, 10은 체력도 안 되고 12전까지 체력도 안 되니까 막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받아치고 하려 했는데 잘하긴 잘해. 각도가 없는 데서 손이 나와가지고 압박치고 올라오고 훅도 날라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어쩌다가 예전인가 어째 들어오다가 내가 받아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눈이 째집었어. 네. 눈이 째집었어. 그런데 째집에 힘이 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 돼. 그런 체력이 발이 안 들어가는 거야. 체력이 빠지니까. 발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발이 안 들어가. 아, 인장 파이다. 벌써 우리는 그걸 아니까, 너. 그러니까, 뭐. 아론 프라이어는 눈이 째지는 그 다음날 딱 쉬고 다니. 내가 여태 좀 맞고 이라고 딱 쉬고 들어요. 3년 들어요. 색깐지겠어. 사람들이 내보고 이제 정신이 말땅하냐고 뭐, 물어보더라고. 네. 뭐, 이름을. 이름을 뭐, 물어보더라고. 그래, 뭐, 김상희다 이래 했지.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다시 박스 되는데 하다가 제가 링에 기대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심판이 수도
막 이제 카바하고 막 일하고 하니까 손이 많이 나와. 각도 없는 데서도 막 밑에 위로 위로 막 나오는 거야. 그래 그 카바하고 막고 있으니까 심판이 딱 그러면 손짓고 탁 갈라버려. 또 뭐 태우고 준 거지. 그때 그 계리도 얼마 받았습니까? 10만 불. 10만 불. 그때 한 8천만 되네. 1억 돈 받았지. 팬들이 고자. 네, 그걸 라이트로 받는 김상현이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만비입니다. 만비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1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김상현 선수와 도전자인 만비 선수의 경기입니다. 만비 네. 선수는 이마와 코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네. 있습니다. 완투 치고 들어오는 만비. 네. 저 거리띠 세계에서 피가 알 만비나 거짓말 아니라 아침에 내가 그 샤워를 하고 아침 운동을 그때는 부산이 그때 30년 몇 년 만에 주일했다. 35년 만에 주일이라 이래가지고 아침에 심을 뛰고 오면은 한 많이 빠지면 400g 500g 빼기 안 빠져. 땀이 안 빠져. 부산인데도 안 빠지는 거야 그 땀이. 그럼 뭘로 해야 되노?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거야. 음식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야. 먹어야 힘을 쓰는데 먹어야 힘을 쓰는데 그때는 뱀탕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그건 내가 못했어. 그런 거를 그래야 내일 시합이면 오늘 이제 이제 이 어디가 저 등뒤면에 그쪽으로 이 가방 큰 걸 들고 이제 갔다가 또 힘이 안 되겠네. 좀 그러면 좀 막 중량도 빠지겠는데 딱딱하고 중량이 한 400g 오바가 돼서 뭐 아침에 돼도 안 빠질 거. 그래 간단히 그냥 사우나 한탕 있습니다 무슨. 그래 그 누가 그 수경사 밑에 그게 무슨 목탕 하나 있어. 그래 가지고 한탕을 했지. 한탕을 하니까 한 500g 빠지더라고. 500g 빠진 거 있잖아. 뭐 보약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나는 아까 뭐 콜라 한 병 딱아 콜라 한 병 그래가 막 괜찮다. 그래가 뭐 최고더라. 그때는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막 콜라 한 병 딱 먹으니까 막 최고 좋아. 그래 내일 시합 세계 타테머치 한 사람이 무슨 시합 4라운드 6번 10라운드 아니고 한 사람이 목탕 가가지고 내일 시합 할 사람이 한탕 하고 와가지고 콜라를 한 병 먹고 내일 시합 한다는 그 자체가 뭐 중량이 약해가지고 콜라 한 병을 묻다 하면 모르지만 진짜 오바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링이 올라갔어. 네. 무슨 시합이 되겠노. 그런데 시합을 하다가 나중에 아니야 만비가 잽을 많이 낸다 그걸 알아가지고 잽 많이 내는 거 틀면서 내가 이제 이 압박을 많이 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만비가 갈비뼈가 빠지는 거야. 부러져가지고 샵을 이제 트레이너들이 샵을 안 하겠다 이제 못 하겠다 이제 만비가 이래 하니까 트레이너가 안 된다 상대방 코너를 봐라 상대는 힘이 다 빠지고 없다 어? 좀 더 견뎌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공영화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비는 너무 숙이고 맞아고 아프니까는 숙이고 안 맞으려고 숙이니까 자꾸 안 맞으니까 파워로 더블을 먹는 거야. 예. 만비는. 그런데 저로 막 14라운드에 막 저래가지고 내가 막 체력이 없다고. 아까운 시작이야. 막 그냥 완투 맞고 그냥 막 주저앉았다. 그 일어나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심판이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만큼 체력이. 네, 체력이다. 예.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네, 김광민의 입장에서는 뭐 네. 최선을 다한 그 시합이었었고 네. 김상현 선수는 그 예상외로 네. 아주 그 큰 선수답게 네. 게임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후회 없는 경기를 벌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네요. 승부를 떠나서 말이죠. 네. 오늘 경기는 뭐 아주 그 명승부 중에 명승부였습니다. 네. 체력도 좋았는데
그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이긴나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체력 자신 있었다 이거네요. 체력만 있으면 이겨 그 선수한테는. 아 근데 그 선수는 너보다 수가 한수 낮아. 수가 낮다. 자 장기로 뜨면은 그냥 우리가 막 공짜로 막 뭐 차 주고 퍼 주는 게 아니듯이 차 퍼 주면은 그보다 그 이긴 걸 우리가 모아야 되듯이. 네. 근데 그 선수는 내보다 한수 낮다. 낮다. 한수 낮더라. 근데 구상무 선수를 케어를 시켜 놓으니까. 구상무 선수를 케어를 시켜 놓은 거야. 그래, 지는 이제 만만하게 이제 내를 봤지. 같은 짝배이니까는. 같은 짝배로서 뭐 그때는 강비가 하기 좋은 말로 뭐 오영아한테도 이겼지 뭐 이 누구 뭐 다 이겼잖아. 아이들로서는 제가 최정상이었거든. 예예예. 아 오영호 씨한테도 이겼어요. 영민이 김남이. 그래가 이 그랬어. 근데 상강전이 이단호 구상모 김강민이 오영호 이 상강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강민이가 최고였습니다. 다 그랬으네. 근데 만만하게 볼 수가 있었다니까는 그때는 막 시합할 때는 막 진짜 공포분이 좀 뭐랄까는 서울에서 할 때는 예. 전부 다 상의가 전대했는 거야. 전대했어. 강민한테도. 강민한테도 전대했고 트레이너가 물어보면 뭐 전부 다 막 안 된다 이거라. 상의 중량도 막 뺏고 중량에 또 많은 고생을 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랬어. 그런데 어디는 기분 열어버리지 않아. 천지 차이거든.